야, 이거 녹안 썰어서 망정이지. 녹까지 썰었었으면은 그냥 헬기 폭파시키고 그냥 나몰라라고 튀었다 이거. 그냥 헬기 새로 사이 새끼다 이러면서 이제 폭파시키고 도주했다. 야. 야. 자, 바로 다음 편으로 왔어요. 안녕. 일단 이 편은 마무리하고 차를 바로 청소할게요. 그냥 죽자 오늘. 자, 제가 이게 원래 이제 한 에피소드로 묶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 에피소드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차한 대만 있는 걸로 봐서 이것까지 해야지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. 레저용 차량 바로 청소해보도록 할게요. 청소방사님, 우리의 든든한 얼브이를 소개합니다. 해서더의 집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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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빠르게 청소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. 이 녹 벗겨지고 있는 거야? 엄청 가까이서 진드건이 써야지 벗겨지네. 영도로 갑시다. 영도는 좀 멀리서 써야 돼. 근데 멀리서 쏘면 안 벗겨지네. 빌어버블 15도짜리로 진드건이 하자고. 천천히 녹을 조지면은 벗겨지겠지. 차는 면적은 안 넓은데 녹 쓸면 진짜 답이 없어. 녹 쓴 게 제일 안 벗겨지거든. 배 안 고프냐고요? 여러분들이 돈으로 저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. 위에는 안 들어가도 지갑은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요. 지갑이 배부르면 배고픈 줄을 모르지. 하하, 난 정말 쓰레기야. 야, 나 이거 괜히 한 것 같아. 녹 벗기는 거 진짜 개짜증나. 왜 이렇게 안 벗겨져? 발판, 발판. 여긴 집들이 다 이쁘네. 주변에 인프라 하나도 없네. 다 주택밖에 없어. 뭐지? 지옥인가? 오케이. 거지렴. 이쯤 되면 진짜 차 놓아줄 때 됐어! 뭐야 이게! 유령이 타고 다니는 차야? 100% 3만원 감사합니다. 꼭 달성하고 말겠어요. 이건 씻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갈아야 되잖아. 이 미친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었어. 녹슬어서 빨간색으로 물든 거야. 벗겨내죠 이거.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대놓고 유도하는 거지. 그렇지 않아요? 나와라 스프레이. 금속 파이어. 야, 잘 벗겨진다. 그렇지, 그렇지, 이거지. 아주 잘 벗겨져.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자. 40도로 먼지만 싹 벗겨내고 녹슨 거 이런 것들은 세정제로 다 닦아내는 걸로. 이거 윗부분도 닦아야 되는 것 같던데 올라갈 수 있어요? 네, 그럼요. 제가 차만 몇 대 닦아봤는데. 아니, 타이어에 뭔 짓을 해놓은 거야? 꽃을 그려놨어. 뭐야, 집은 왜 저래? 야, 그림자가 이상해. 야, 40도여도 흙먼지는 진짜 깨끗하게 닦인다, 그죠? 이런 유리에 낀 곰팡이는 15도로도 충분히 벗겨집니다. 보이죠? 이런 것도 15도로 벗겨져요. 페인트. 녹만 아니면 되니까. 기본적인 것들은 15도로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합시다. 이 밑에 무슨 일이야 이거. 이걸로 여행 다녔었대잖아요. 더러울만 하지. 나도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희쁨이랑 세계일주 꼭 갈 거야. 죽기 전에 한 1, 2년에 걸쳐가지고 각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먹고 와야지. 아이고 시부랑탱.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요. 이 창문 왜 안 깨끗해지냐? 아, 위쪽이 더럽나? 이 타이어에 있는 때도 25도로 하니까 깨끗하게 벗겨지네. 나쁘지 않군요. 녹만 안 벗겨진다 뿐이지 웬만한 건 다 벗기는 듯. 유리 곰팡이도 25도면은 지워지네. 오케이 끝! 자! 이제 녹을 벗길 시간입니다. 개소리 집어쳐! 위로 올라가야 돼. 아우! 그러니까 결론... 어? 어머! 이 차 낮은데?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기엔 아까운 차예요. 길 위를 달려야 한다고요. 와, 내가 청소 열심히 해줬더니 차를 준다네? 불평불만 하면서 차 닦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그냥 광나게 닦아야겠구만. 다른 카운티로 일하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얼브이를 구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? 그냥 저 주세요! 왜 저 또 딴소리 하고 있어. 뒤질라고. 으야. 야, 녹이 사르르 녹는다 아주 그냥. 어? 사르르 녹아. 야하! 이래서 다들 세척액 쓰는구나! 그냥 뿌렸다 하면 다 청소가 완료구만. 아씨, 사다리 갖고 와. 진짜 답답해. 뒤지겠네. 오케이! 범퍼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. 왜 안 깨끗해지는 거야? 아,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. 배기구 왜 안 깨끗해져.
아 진짜 구석구석 깨끗하게도 닦네. 자 다시 닦이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? 띵! 띠댕띵띵! 여합! 방향 표시등이랑 창문 차체 우측 어떤 우매한 창문이 아직도 안 닦였는가 눈치 없이. 오케이 사장님 최대한 빨리 여기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? 긴급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자리가 들어왔군요. 오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니까 되게 괜찮다. 반대편 청소하는 건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군. 안녕 나하파야. 얼굴을 세차해줘서 고맙단 말을 다시 하고 싶었어. 이제 알려지지 않은 목초지로 향하는 길을 떠나려고 해. 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해 보여.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한 건 알지만 현금을 좀 보냈어. 세차기 업그레이드 했으면 어떨까? 뭘 보내? 이건 그냥 내 일한 돈이잖아. 그리고 아까 연락이 왔던 그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차 주인인 것 같은데요? 근데 왜 여기에서만 반말하고 그러세요, 니는? 그리고 이름이 다른데? 아우라 스미스와 제니 페블스 하퍼쇼 같은 내용인데?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?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요? 지금 메시지랑 프사랑 완전 다 지금 뒤죽박죽이에요. 이거 확인 안 할 줄 알았지, 스바라시아. 자, 어쨌든 끝났고 엥? 뭐 여러 개가 또 한 번에 뜰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하나씩만 나오네요. 이번에 얼브이를 청소한 거 3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럼 하나를 더 하자. 이거 딱 하면 분량 딱 맞겠네. 안녕하세요. 정말 지저분한 헬리콥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. 당신의 친구 캐리 러쉬리스산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. 화산연기를 너무 많이 쓰여서 어떻게 된 건지 시장님의 고양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었나봐요. 아! 그 소방관 아저씨. 캐리는 무사하지만 헬리콥터는 지구의 뱃속에서 꺼내온 것 같은 몰골이 되어버렸어요. 아, 헬리콥터는 처음인데 한번 해보죠. 이건 진짜 그을렸네. 와 근데 헬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다.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? 소방 헬기. 아니 뭐야 이거 유리가 코팅이 된 게 아니었어. 미친. 상대적으로 비용도 꽤 센데 이 600달러거든요? 근데 그을린 자국밖에 없어서 좀 빨리 청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? 아프지 않은데?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골치 아픈 구간이 분명히 나오더라고. 이따가 한번 보자. 아휴 이건 뭐 먹물로 칠해놓은 수준인데? 아니 그리고 100% 달성됐는데 왜 미션이 성공이 안 되죠? 어서 달라 내 마음의 양식. 내 마음의 양식은 책 따위 아니야. 돈이라고. 제 양식 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주 기분이가 좋구만? 내가 기분이가 좋다고 한 거는 유리가 잘 닦여서가 아니에요?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죠. 으이야. 올라가서 닦을까? 야. 왜 비싼지 알 것 같아, 이제 슬슬. 왜 600달러나 주는지 이제 알 것 같아. 확실히 녹이 쓸지는 않아서 잘 닦이긴 하네요. 기쁜 마음으로 청소해줄 수 있지. 나중에 어떤 큰 손분 오셔가지고 이거 청소 끝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대로 현금으로 드립니다. 이런 분 오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 진짜 막 밤새서라도 이 게임만 계속할 텐데.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이 된다고? 아이 여러분들이 진짜 큰 손분을 못 만나봐서 그렇습니다. 진짜 큰 손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나도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. 말 그대로 돈 걱정 없이 써보는 거지.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?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붉은 촉수 같아. 오우야 오우야. 어? 캐리온의 그 촉수? 그건 오우야가 아니라 진짜 징그럽게 생긴 건데 그냥 잡히면 바로 사지가 절단되는 캐리온.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. 솔직히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재미는 있어요. 참신하고. 오른쪽 위에 링크 잘 보이죠? 편집자님들이 넣어주실 겁니다. 아씨 이렇게 한번 싹 훑었으면은 바로 그냥 띵! 하고 이제 청소가 완료가 돼야지. 왜 눈치 없이 버티고 있니? 어? 어디가 불만이야? 이거 덜 닦을 거 없구나. 미안하다. 왜 한 번에 안 닦이고 난리야. 아휴 피곤해. 그럼 오늘 무리하긴 했다 그지? 이거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산 갤럭시 탭 패드 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편히 쉴 거야. 개쩔겠당. 오징어 게임 나도 봤어. 나 넷플릭스 그냥 뒤져보다가 다른 사람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하루 만에 다 봤어요. 재밌더라고.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괜찮은 그런 게임을 아니 게임을 그런 드라마를 만들 줄이야. 좀 놀랬어요. 비계야 꺼져. DP를 봤냐고요? DP가 뭐야? 디스플레이?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는 게 있어요? 군대 드라마야? 아씨 군대는 좀 별론데 난.
난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그런 썰이나 그런 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. 난 군대 되게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.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 PTSD를 느낀대? 마조야? 그런 PTSD가 오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? 근데 이제 진짜 TV를 안 본다, 사람들이. 그죠?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어. 아니, 내가 생방송으로 본방을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한번 챙겨서 보려고 했거든? 아니, 중간중간에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? 그동안 전혀 몰랐었는데 결제해서 보니까 광고가 중간에 안 나오잖아. 생방송 때 보니까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니, 근데 TV는 사야 돼. TV는 사야 돼. 왜냐면 결제해서 볼 때 TV로 크게 봐야 되거든.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 느낌이 안 살아. 희쁨이랑 맛있는 거 보면서 같이 봐야 되거든. 맘마메야. 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? 여기를 닦을 수 있어? 안에 들어가서?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. 이 상태로 닦으면 되겠다. 들어가 볼까? 쫓겨서 안 들어가지네. 아니, 날개는 어차피 몇 번 휘두르면 다시 더러워지는데 여기까지 꼭 닦아야 되냐고요. 지금 보니까 막 그렇게 더럽지도 않은데. 하, 진짜. 헬리콥터 날개가 원래 저렇게 생겼냐고요? 네. 네? 아닌가요? 원래 이렇게 생겼어. 여러분, 헬기 타봤어요? 저 해외여행 갔을 때 빙하 구경하러 간다고 헬기를 탄 적이 있어요. 신기하더라고요. 거기가 어디였지? 그 반지의 제왕 찍었던 곳. 어디야? 나라가. 뉴질랜드인가? 그린란드? 아닌데. 헬기 타면 무슨 느낌이냐고요? 바이킹 타는 느낌이에요. 밑으로 하강할 때 특히 바이킹 타는 느낌이 되게 강하고, 아,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? 여러분, 아니 막 해외여행하면 진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해외여행을 가려면 막 돈 몇백만원 필요하다, 비행기 값이 막 수백만원이라고 하더라. 근데 그거 진짜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막상 가려고 진짜 작정하잖아요? 그러면은 진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진짜 일본만 해도 한 일주일 여행 가는데 진짜 싸게 가면 한 50? 또 안 들어서 갔다 올 수 있어요. 사실 돈보단 시간이 문제지. 그치. 맞아요. 여행 자체는 돈이 많이 안 들지만 거기에서 이제 기껏 갔으니까 뭘 즐겨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거에서 돈이 좀 많이 빠지긴 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냥 관광지를 가서 본다는 것보다 딱 열심히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자고 딱 일어났을 때 그 아침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씨, 파이프가 그지같이 있네. 뒤에가 안 닦여, 파이프 때문에. 몇 시간 뒤에 피부과 가는데 지금 자는 게 좋을까요? 빨리 자! 지금 새벽 4시야. 내 방송을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? 내일 할 일이 있는데. 잠 좀 새지 마, 이것들아. 진짜 좀 몸에 안 좋아. 내가 건강 중요하다고, 어? 전편에 얘기했지. 에잇. 아! 에잇. 아! 에잇. 아이, 개새. 아유, 손이 아프다 이제 슬슬. 그래도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찍어놔야 우리 편집자분들이 왔을 때 일손이 논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. 기껏 고용했는데 시킬 일이 없으면 나만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. 절대 그럴 순 없지. 이게 악덕 사장 같은 말투라고? 나 악덕 사장 맞아.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. 같은이 아니라 악덕이라고. 이제 3,000명만 구독 더 늘면 30만명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니? 아니, 내 채널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해주시는데 왜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될까? 매력이 없나? 뭔가 좀 대중적인 그런 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, 내가 생각해도.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좀 바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. 아무나 오지 마라, 내 방송에. 사람들 방송 진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들어오든 되게 잘 대응하시고 그러거든요. 저는 멘탈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. 거슬리게 막 댓글을 단다거나 채팅을 친다거나 하면 바로 쳐내니까. 그래서 더 안 모이는 거일지도.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.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맞니? I am my mom. 아이고, 멀다. 와, 뭐야 이거. 파이프 밑에 하나도 안 닦였네. 야, 이거 녹 안 쓸어서 망정이지. 녹까지 쓸었었으면은 그냥 헬기 폭파시키고 그냥 나몰라라고 튀었다 이거. 그냥 헬기 새로 사, 이 새끼다 이러면서 이제 폭파시키고 도주했다. 자, 이제 이거 들고 반대편으로 갑시다. 자, 하나씩 체크해볼까요? 저기 보이네요. 아이, 좀 불편해. 뒤지겠네 이거. 아니, 뭐 어떻게 해두라고 이거. 됐다. 유아 파이프 뭐... 뭔데? 어, 저거다.
아야, 좀 잘 좀 올라가봐. 접착력이 없어 얘가. 예스. 먼지 수색대님, 저택과 관련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새로운 일자리가 또 들어왔구만. 자, 오늘 이렇게 탈 거 두 개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. 또다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주셨군요.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공교롭게도 방송국 사람들과 상원 의원들이 우리가 구출한 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지 않았습니다. 좀 더 스릴 넘치는 청소일을 찾고 계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. 스릴은 좀... 와! 아? 집을 청소하는 건데 왜 $350밖에 안 줘? 엄청 큰데? 왜 이렇게 낙서가 돼 있냐? 이 시장이 욕먹고 있나봐. 탐관오리인가 본데? 일단 이건 다음에 합시다. 돈은 엄청 쌓였네. 장비, 신규. 뭐야 이거? 새로운 게 들어왔네? 엑스트라 롱 확장기. 이거보다 두 배 비싸. 그러니까 엑스트라 롱 확장기는 엄청 먼 거리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건가 보죠? 뭐 어차피 돈은 넘쳐 흐르니까. 이게 장비가 열리는구나. 이 장비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